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8월 31일, 오늘은 벌써 목요일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자, 저희 하우스 안에 요 2단, 요 선반, 나무 선반 있죠? 나무 선반, 당근에서 나눔 받아가지고, 요렇게 저 뭐지 그 니스라고 하나요? 니스를 우리 짝꿍이 칠해줬습니다. 이 선반이 저희 옥상에 여기 3단 요거 3단 선반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위에는 좀 좁고요, 밑에는 조금 넓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지 같은 넓이가 아니고 위아래가 조금 틀립니다. 요 선반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봤는데요. 새로 온 식구도 있고요. 어제 제가 그저께 경매를 받아가지고 1,500원에 5개를 구입했습니다. 뭔 말이냐고요? 자, 어제 밤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택배가 왔는데, 아니죠, 어제 점심때죠. 점심때 택배는 왔는데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분갈이는 못해줬고, 지금 조금 전에 올라와서 제가 막 분갈이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요 레드마리아, 레드마리아가 아니죠, 사과마리아. 사과마리아가 여기가 하나가 약간 흠집은 있지만 요 사과마리아 큰딱한 아이가 사과마리아가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제가 사과마리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사고 싶어서 이 판매자님 거 이제 물품을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예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5만원을 채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얘는 사과마리아 1,500원에 다 이제 5개를 샀는데 1,500원에 다 샀어요. 얘는 사과마리아고요. 얘는 까미오 크로텔근, 까미오 클로텔금, 이름도 힘듭니다. 금이래요, 금. 얘도 1,500원에 입찰 받았어요. 예쁘죠? 이 아이도 좀 다져지면 예쁘게 변할 것 같고, 요 레드마리아도 조금 이제 우짜란 감이 약간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저희 옥상에서 다져주면 예쁜 모습 보여주겠죠? 까미오 클로텔금. 그리고 얘는 베코마리아라는 아이예요. 얘는 베코마리아는 물이 좀 고파가지고 아이가 좀 쪼글쪼글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아이도 분갈이 하고서 뿌리 활착에 도움도 줄까 해서 이렇게 화분도 깨끗하게 닦아줄 겸 해서 물을 좀 이렇게 준 상태예요. 베코마리아 금도 1,500원. 그리고 킹마리아 금. 킹마리아 금 2두라고 해갖고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거 이 아이는 조금 작죠. 이두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요쪽에 꼬물이가 또 하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득템한 아이 킹마리아 금하고요. 그리고 얘 때문에도 구입을 했어. 얘하고 사과마리아 때문에. 소고기 금인데 소고기 금처럼 금이래요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내렸고, 그래서 이 아이도 1,500원. 이렇게 해서 5개 아이를 1,500원씩 경매를 받아가지고 어제 택배를 받아서 오늘 아침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화분, 선물 받았던 화분이잖아요. 지난번 여름에 저희 이제 지인분께서 선물로 주신 화분인데, 이렇게 세트로다가 심어놨습니다. 노란 화분에는 소고기 금, 그리고 얘는 분홍색에는 도감마리아 철화, 도감마리아 금 철화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저쪽에 있던 안덴스 금이에요. 풀분에 있던 아이 안덴스 금. 화분이 좀 크죠, 이 아이들은. 좀 많이 크게 심어졌죠. 그래도 이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할 거니까. 안덴스 금을 이렇게 앉혀놨어요. 작지만 너무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안덴스 금입니다. 이렇게 선물 받았던 화분에다가, 새 식구, 이렇게 다 자리 잡아줬고요. 자, 여기 이제 뒤에는 이제 다네이어와, 요렇게, 요 화분이 세트예요. 세트 화분끼리 이렇게 놓느라고. 다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해봤어요. 얘는 모닝듀고요. 온슬로우, 레몬오즈 금. 얘는 추비바니. 이 추비바니 이 아이는 새로 온 아이예요. 6월달인가 제가 농장에 갔다 데려온 아이고, 다네이왕 이렇게 두 아이하고, 이쪽에 보시면 얘는 임브리카타, 저 위에 있던 아이 일본 백봉하고 같은 화분끼리 이렇게 놓느라고 이 선반으로 저기 자료를 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방울복락금. 이 아이는 지난번에 환희다육에서 세트 아이들 구입하면
주신다고 하셨다.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신 원종 방울복량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얘가 뭐지? 얘 미니벨금. 아 미니벨금이 아니죠. 미니벨금이 아니고 애연금. 애연금. 아 영상 찍다 보면 이렇게 서투릅니다. 애연금. 애연금도 여기 이 자리에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고요. 샤인머스켓도 조금 넓은 화분에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화분이 저쪽에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으로 지난 주말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분갈이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놔줬고요. 샤인머스켓 이렇게 이쪽에는 좀 흘러내리게 심어놨어요. 샤인머스켓이고 그리고 얘는 저거 미싱류 요쪽에 있던 미싱류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어요. 높이 어느 정도 맞추느라고 미싱류 자리 잡아줬고 얘는 이름이 저거 아 코사지 코사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골든글로우도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골든글로우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도. 그리고 얘는 로조. 로조도 이렇게 팝시켜놨던 아이들. 그리고 얘는 저거 아 이름이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돌체시아금. 아유 정말 돌체시아금도 분갈이 다시 해준 아이죠. 얼마 전에 분갈이 제가 다시 해준 돌체시아금. 그리고 얘는 핑크백봉. 핑크백봉이에요. 그리고 꼬맹이 라자가 금도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복화산화 한번 화분이 엎어져 가지고 얘는 복토를 좀 다시 해줘야 돼요. 복화산화 이렇게 저기 뭐지 핑크색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꽃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복화산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모노 그리고 여기 자리에다가 모이칸을 이렇게 놔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으로 가서 옆에 아이들 보여드리고 자 출근을 할게요. 자 요쪽에 요 선반이 여기는 그대로예요. 근데 자리만 조금씩 바뀌었죠. 여기 창아이들은 그대로고 산토리니 피델리오 얘는 나팔마 뭉크 아 프랭크하고 나팔마는 럭셔리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고 얘는 가시마리아 그리고 얘는 글램님 금은 아닌데 금처럼 보이죠. 그램님이고요. 얘는 SP고 레드바손 그리고 워터원이라는 아이. 아이고 요 아이는 지난번에 샤인머스켓 하나 부러져가지고 나왔던 아이. 여기다 이렇게 꼽아놨는데 그냥 자리를 놔줬네요. 저쪽에 분갈이 할 때 꼽아줄걸. 요렇게 워터원이고요. 얘는 놀이터 스페셜. 놀이터 스페셜도 요쪽에 아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엽도 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홍매화. 올 봄에 저희 집에 온 아이고요. 홍매와 군생아가 목대가 짱짱합니다. 이 아이도 제가 이게 꼬집기 해가지고 아가들 이렇게 나와 뽀글뽀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 저희 집 소인제 금도 물여름이 힘들었나 봅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입장들이 많이 떨궜죠. 소인제 금 소복하니 너무 예뻤었는데 지금 현재 소인제 금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제 얘는 니카. 미카가 아니고 니스도 입장들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네요. 얘는 비도 잘 안 먹었는데 빗물도 입장도 이렇게 되고 얘도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니스가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얘는 환역 글로리아. 두 뒤에 있다가 요 앞으로 이렇게 빼놔졌고요. 얘도 빗물을 많이 안 먹었는데 얘도 빵빵합니다. 얘도 입장들이 좀 퍼져 있어요. 아이고 여기 또 입장이 또 덜거덩덜거덩 해서 지금 떼놨고 자 이렇게 환역 글로리아. 얘는 핑크 로즈라는 아이 레귤렌시스 이렇게 큰 집에서 자리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좀 입장들이 조금 피기는 한 것 같죠. 하엽도 좀 많고 그리고 얘가 캔디처라인데 밖에 있다가 이쪽에 입장들이 다 이렇게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래도 무름은 아니어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새 입장이 나와주길 바라고요. 캔디처라가 현재 이런 모습이고 한쪽이 완전히 입장이 떨어졌죠.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얘는 스프링타임금 그리고 레드핑클처라 아이들 이렇게 네 개 화분 쭈루룩 낮았습니다. 이쁘죠? 레드핑클처라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얘는 조금 안 좋은 아이들 두개 합식해 놓은 아이들인데, 안 좋은 아이들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아이들만 합식해 놓은 아이들인데, 아, 그래도 조금 입장이, 이런 입장들이 생기네요. 현재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레드핑클. 요 아이는 괜찮아 보여. 그리고 이제 옆에 화재도 작은 아이 있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다. 자, 블레이 지금, 안으로 좀 들어가 있죠, 사각 화분이. 그리고 얘는 루쥬라는 아이, 안젤리아도, 엔젤리아도 요쪽에는 무릎으로 한쪽이 갔고, 여기는 화상기가 살짝 있기는 해요. 엔젤리아, 그래도 잘 있고, 얘는 원종 아모에나, 이 아이도 저희 집온지 얼마 안 됐죠. 최근에 온 아이. 하엽이 좀 지고 있네요. 원종 아모에나였고, 핑크 스텔라, 로잘리아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누다. 아, 누다가 아니죠. 루벨라. 미니 루벨라. 미니 루벨라도 입장 정리를 좀 해주고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좀 모여지게 해갖고, 이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모아서 심어줘야 될것 같고, 얘는 플라밍고. 플라밍고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구는 아니겠죠? 자, 여기 페뽕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금밭에 금상자예요. 금땡이 상자. 금땡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대비철아 상태 안 좋았던 아이 저기다 꼽아놨는데 좋아지고 있고요. 룬데리철아도 얘도 살아나고 있죠. 한쪽은 살아났고 한쪽은 조금 아직 더 지켜봐줘야 될것 같고, 여기에 이제 금땡이도 있고 앉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제라늄 나눔받았던 아이들 잘 크고 있고, 얘는 얘 이름이 할로윈이에요. 할로윈도 요 자리에서 이렇게 있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염자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얘로 갈까요? 까뮤 클로텔금 1,500원에 이렇게 입찰 받아가지고 쿤닥한 아이를, 멋진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얘하고 페코마리아, 킹마리아금, 사과마리아금, 아유 아니다, 여기 세트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아유, 카메라가 삐뚤어지네요. 자, 이렇게 선물 받았던 세트 화분에 예쁘게 심어준 아이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